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불렀다가 법사위가 정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빌런 공방,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요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악당의 부하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입니까? 매우 불쾌하고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박기택 의원이 그러면 정의의 사도라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악당 이상의 악당이에요. 가장 질 안 좋은 악당이죠. 앞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소위의 기습 회부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상범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빌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법안을 상정해서 결국 이 법안을 소위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꼼수 행태입니다. 이를 두고 정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국민의힘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어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결국 말싸움 끝에 법사위는 정회가 선언됐습니다.